고기 만두는 사실 솔직히 별로야, 그지? 어떻게 고기를 넣고 만두를 할 생각을 하지? 거꾸로 김치를 넣지 않고 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이번 추석이 빨라졌잖아. 참외도 거의 끝물이 다 돼가거든. 최대한 순정리동을 해보고. 똑같은 만두라도 당신이 구우니까 훨씬 맛있잖아. 이 더운 여름에 포란하느라고 고생하는 우리 이쁜 두 녀석 에이스하고 도꼬인데요. 오늘쯤이면 병아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아빠야. 어유, 벌써 얘네들 표 좀 봐요. 알 좀 보자. 응, 알 두 개 있네요. 그래, 잘 품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우리 에이스도 있어? 아유, 넌 아빠야, 아빠. 하지 마. 응, 알았어. 이렇게 봐, 다리 들어봐. 네 개, 다섯 개. 알았어, 알았어. 다섯 개 있잖아. 그래, 잘 품어. 아빠 간식 줄게. 이리 와봐. 너희들 간식을 좀 준비했어요. 옳지, 잘 먹네. 그래. 도꼬. 옳지. 도꼬 하나 더. 잘했어. 배추 모종을 옆집 아저씨께서 주셨는데요. 텃밭에 배추를 심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배추를 심으려면 고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삽으로 고랑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종을 갖다 주셔서 고랑을 안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아, 걱정이 또 앞섭니다. 노가다를 또 해야 되니까. 해야지요, 뭐. 또 올겨울에 김장을 해야 되니까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꽃이 환하게 또 폈어. 오, 그렇게 관리해야겠네. 이게 뭐 달맞이 꽃이라고요? 분홍 달맞이 꽃. 우리 노랑 달맞이 꽃 있잖아. 분홍 달맞이 꽃? 아니, 그러니까 노랑 달맞이 꽃이 어디 있어, 그럼? 노랑 달맞이 꽃 있잖아, 저쪽에. 저거는 루드베키아잖아. 노란색 꽃 피는 거 봄에. 예쁜 거. 그거의 색깔이 분홍색이에요, 얘는. 몸을 찢었잖아, 이거. 그렇다니까. 좀 올라오게. 올라오게 이렇게. 난 또 들어가야 되는 줄 알고. 아니, 남들은 한 사람이 해는 거를 지금 몇 명이 해는 거야. 야. 흙을 덮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되는 거야. 아, 병아리가 양쪽에 나면 최소한 20마리가 넘네요. 따보자. 이것도 따고 누구? 됐어, 괜찮아. 그럼 몇 개야? 한 20개 되나 보다. 참외 카페 안에 참외가 이제 거의 다
떨어졌고요. 이제 아직 안 익은 것들, 안 익은 것들이 그래도 꽤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죠? 많이 달려 있네요. 이쪽에도 달려 있고. 아이고 힘들어. 우선은 정리하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어디 갔지? 단양 도담삼봉 유람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또 오셔서 유람선 배 한번 타고 싶다고 하셔서 배를 타고 또 이렇게 헤어졌는데요. 지금은 연사무소에 가고 있습니다. 참외 카페에서 예쁘게 또 맛있게 자란 참외 몇 개를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참외를 몇 개 땄어요. 한 24, 25개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고 참외 몇 개를 이렇게 기부한다고 하면 웃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담당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괜찮다. 반찬 나눔도 하고 있으니까 되게 좋아하실 거다. 정말 창피하지만 같이 나눔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면사무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은행을 잠깐 들릴 건데요. 제가 금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 비용은 매일 4,500원씩 저금을 해요. 이제 연초에 기부도 좀 하고 또 주식이 빵꾸 나면 물타기도 좀 하고 생각이 날 때마다 이렇게 쓰는데 지금 26만 원 정도 잔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6만 원을 찾아서 기부하는데 참외만 드리기에는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누가 이딴 걸 기부한다 그래? 막 이럴 것 같아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다른 돈보다도 가치 있는 돈이거든요. 제 건강과 바꾼 돈이니까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현금이라고 또 안 받고 그러면은 또 걱정도 되는데 여튼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거 병아리 한 마리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심기일전 더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더불어 또 하나는 정말 저하고 단짝인 친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정말 병아리하고 어떻게 교감이 가능한 건지 눈빛만 봐도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배우자도 눈빛만 봐도 왜 쳐다봐 뭐 이렇게 할 텐데 병아리는 그렇지 않겠죠. 얘 이름은 뭐라 그럴까? 지금 중성이란 말이야.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 발음하기 좋고 부르기 좋은 거. 이름 한번 생각해봐. 아리야. 또 이뻐, 또 이뻐. 안 먹어? 어쩜 이렇게 이쁘니? 얘네들 머리에 이렇게 점 있는 애들 있잖아. 어? 이런 애들 되게 많이 봤잖아. 어쩜 이렇게 이쁠 수가 있냐?